이제 영혼의 단짝이 되었다는. 올해 너무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오늘도 요 블러셔를 해줬는데요. 진짜 보송보송이 아니라 약간 뽀송뽀송하다. 입술에 그냥 딱 붙어서 오랫동안 잘 있다. 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올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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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뭔가 지금 마음이 뒤숭숭해요. 이 영상이 또 2020년의 마지막 영상이네요. 2019년 마지막 영상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언제 이렇게 1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올해는 어떻게 지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쵸? 아무튼 2020년의 마지막 영상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색조템은 사실 이거는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 바로 맥의 요 스틱 컨실러예요. 정말 제 최근 영상에서 혹시 이게 안 나온 날이 있을까요? 안 나온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한창 스틱 컨실러보다 리퀴드 컨실러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잡티들이 좀 빨리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잡티가 나고 나면 그 아이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스틱 컨실러와 이제 영혼의 단짝이 되었다는 이 스틱 컨실러는 짙은 잡티,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뾰루지 자국이 오래되었을 때 그 착색 남았을 때 있죠. 그럴 때 이걸로 얇게 깎아가지고 그냥 쓱쓱 커버해주고 주변만 펴주면 완벽하게 잡티들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실러예요. 그리고 이 컨실러 자체가 스틱 컨실러 치고 엄청 뻑뻑하게 발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잡티 위에 사용했을 때도 부드럽게 자극 없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그런 컨실러예요. 그리고 이 NC15호 컬러가 저처럼 22호톤이시거나 21호톤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참 찰떡인 컬러여가지고 좀 착색이 짙은 잡티를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제가 올해 잘 썼던 파우더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요즘 영상에서 정말 빠짐없이 등장하는 요 지방시 파우더고요. 하나는 마찬가지로 맥의 프레프라임 파우더예요. 이 지방시 파우더는 여름 좀 끝날 무렵부터 겨울까지 지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맥의 파우더는 여름에 피지 많이 올라올 때 그럴 때 빛을 발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얀 파우더로 돼 있어서 좀 투명하게 발리는 제품이고요. 이 지방시 파우더는 사용했을 때 이게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고 정말 미세한 펄이 살짝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좀 텁텁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요즘 같은 계절에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약간 뽀송한 피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4개월 내내 꼭 파우더를 해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맥, 건조할 땐 지방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쉐딩 제품인데요. 올해 유달리 쉐딩 제품들이 진짜 많이 출시되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브랜드에서 쿨 컬러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 썼던 쉐딩이 바로 요 아트클래스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딩 모던 컬러랑 로웬 베르덴 쉐입 오트 그레인, 요 두 가지 제품이에요. 투쿨포스쿨이 조금 더 컬러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쉐딩을 잡아주기 좋은, 롬앤은 밝은 컬러가 많아서 좀 자연스럽게 쉐딩을 하기 좋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롬앤이 살짝 더 혈색 있는 느낌의 약간 핑크빛이 도는 그레이 브라운이고요. 이 투쿨포스쿨은 조금 더 옐로우기에 가까운 그레이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핑크 계열의 메이크업을 할 때나 이렇게 밝은 톤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다 하면은 룸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딥한 메이크업이라든지 좀 오렌지 계열,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을 한다 할 때는 투쿨포스쿨을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저처럼 약간 웜 계열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두 제품 추천드려요. 다음은 또 빠질 수 없는 제품이 있죠. 바로 투페이스드의 다이아몬드 라이트, 다이아몬드 파이어 하이라이터, 펜시 핑크 다이아몬드. 요 하이라이터 진짜 제가 올해 너무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일단 패키지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좀 보석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거 쓸 때 보석하면서 이렇게 보석을 싹 꺼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약간의 핑크빛이 도는 하이라이터랑 로즈 컬러의 하이라이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톤이 엄청 밝은 편이지 않으신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피부에 좀 동동 뜨는 느낌이 없어요.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좋아하는데 이 하이라이터가 컬러감 자체도 은은하고 발색 자체도 은은하고 펄이 진짜 입자가 고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를 주기 좋은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그런 포인트 그리고 애교살에도 꾸준히 잘 쓰고 있는 그런 제품. 다음은 블러셔 제품인데요. 아 근데 이게 연말템 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넣고 싶은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 제품은 진짜 꾸준히 잘 썼고 또 기간을 오래 썼다 하는 제품들로 선정을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말이 많죠? 첫 번째 제품은 클라뷰의 어반 펄세이션 내추럴 파우더 블러셔 앙고라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뽀얀 중간 톤의 딱 핑크 컬러의 블러셔거든요. 오늘도 이 블러셔를 해줬는데요. 약간 이렇게 화사하게 은은하게 하기 좋은? 근데 또 너무 흰기가 많으면 약간 얼굴에 동동 떠 보이는데 이게 약간의 흰기와 약간의 컬러감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보송보송 뽀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단 메이크업을 올해 초에 했었잖아요. 사랑의 부시차? 서단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어떤 블러셔가 가장 비슷할까 해서 찾아봐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메이크업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꾸준히 잘 쓰고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저는 서단이 되고 싶거든요. 다음 블러셔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블러셔 드 진저 컬러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가 아니라 큰 사이즈로 되어 있죠. 저는 이거 미니 세트로 선물로 보내주셨을 때 이 조그만 게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컬러가 좀 흰기 낭낭한 밝은 코랄부터 중간 톤의 누드 톤 그리고 좀 톤 다운된 피치 톤까지 싹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밝은 컬러 위주 요 앞에 컬러들로 사용을 해주면 좀 뽀얀 느낌의 코랄 블러셔를 할 수 있고 뒤에까지 섞어주면 좀 더 눌러주는 느낌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도 진짜 높고 립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땐 요거 많이 사용하고 좀 화사하게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요 블러셔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빠질 수 없게 잘 사용하는 블러셔가 또 있잖아요. 요 이니스프리의 모찌 젤리 치크 노을 말린 살구 컬러.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 결산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립인데요. 제가 원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하려다가 세트로 묶어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점. 첫 번째 립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립 틴트밤이에요. 요 틴트밤? 약간의 혈색을 만들어주면서 되게 쫀쫀하게 립을 만들어주는 립밤이에요. 가방에도 넣어두고 그냥 틈틈이 립밤을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고요. 생얼로 그냥 쓱쓱쓱쓱 발랐을 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쫀쫀한 립밤을 찾는다. 미끄덩거리는 건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진짜 쫀쫀해요. 다음은 제가 작년까지는 진짜 완전 매트파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발라놓고 그냥 땡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촉촉하게 입술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데일리 립으로 정말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 이거 진짜 겉에 외부부터 지저분해요. 어뮤즈의 듀 틴트랑요. 이니스프리의 프루티 스퀴즈 틴트 요 제품들이에요. 요 두 제품은 비슷한 제품이라 그냥 세트로 묶어버렸어요. 제가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이런 제품은 따로 아니고요. 컬러 스타일이 완전 달라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좀 더 쨍한 느낌이고요. 이 어뮤즈 제품은 좀 자연스럽게 발리면서 은은한 컬러들이 많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니스프리는 살구가 대구르르 요 컬러를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뮤즈에서는 라비앙 코랄 힙지로 피그듀 요렇게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옅은 피치 컬러여가지고 정말 은은하게 혈색을 주고 싶다 할 때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고요. 힙지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누드 코랄, 누드 톤 빛이 많이 돌아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할 때 잘 사용을 하고 라비앙 코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핑크빛 돌고 화사한 코랄 컬러. 이 라비앙 코랄이 방금 앞에 있던 두 가지 컬러보다 훨씬 지속력이 오래 가요. 확실히 짙은 컬러가 될수록 더 오래 가더라고요. 이 밖에도 제가 다른 어뮤즈 요 듀틴트 라인 전체적으로 다 좋아해가지고 데일리로 그냥 진짜 쓱쓱 바르고 싶을 때 골라서 되게 되게 잘 사용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 살구가 대구르르는 라비앙 코랄보다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도는 코랄 컬러고요. 중간 톤에 딱 핑크 코랄 컬러여가지고 데일리로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좀 더 쨍하게 바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니스프리 제품을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 듀틴트랑 프루트 시퀴즈 둘 다 촉촉하게 발리면서 지속력 짱짱한 그런 틴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디어달리아 제품인데요. 제가 올해 립 베이스로 진짜 잘 썼던 제품이에요. 파라다이스 퍼펙트 립 디파이닝 펜슬 린넨 컬러. 오렌지 한 방울이 아주 살짝 들어간 누드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약간 흰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쿨한 느낌이 많이 든다든지 그러면 되게 둥둥 뜨는 느낌이 제 피부톤에선 정말 많이 나는데 이게 진짜 입술에 착 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립 라인을 만들어주고 또 오버립하기에 좋은 그런 립 라이너예요. 그래서 약간 웜 계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정말 찰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립이랄까요? 어느 컬러랑 매치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어우러지는 데일리로 베이스로 사용할 립 펜슬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리는 제품. 아 뭔가 이게 추천템이 아니라 제가 잘 쓴 템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추천드립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냥 제가 잘 쓴 제품이에요. 다음은 주인공의 립 모먼트 스테이 이즈 커밍 이즈 해피 컬러. 요거 제가 진짜 올해 정말 정말 잘 썼던 립이거든요. 제가 이 립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입술에 그냥 딱 붙어서 오랫동안 잘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립이에요. 마스크 꼈을 때나 뭐 이럴 때 잘 안 지워지는 그렇게 지속력도 좋지만 제가 올해 정말 잘 썼던 이유는 요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쿨한 느낌이 많이 도는 웜톤이 사용하기에 좀 쿨한 느낌? 이거 나한테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즈 해피 컬러를 같이 쓰잖아요. 이 이즈 해피 컬러는 오렌지빛 낭낭한 그런 코랄 컬러예요. 요 두 개를 섞어주면 저에게 너무 찰떡인 거예요. 섞어주면 딱 제가 좋아하는 약간 핑크빛이 조금 더 가미된 코랄 컬러 요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이즈 해피와 이즈 커밍을 1대1이 아니라 핑크 2대 오렌지 1 요 조합으로 딱 했을 때가 저에게 정말 정말 찰떡이었던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속력 좋고 컬러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올해 정말 잘 썼던 그런 립이에요. 그 다음은 에뛰드의 베러 립스톡 벨벳 핑크 그라스 컬러. 너무 부드럽게 크림처럼 발리면서 포송포송 예쁘게 연출을 해주는 그래서 막 입술이 답답하다던가 미끄덩거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정말 포근하게 싹 발리더라고요. 요 컬러 자체가 화사한 느낌이랑 좀 차분한 느낌? 둘 다 연출하기 좋은 그런 중간톤의 로즈핑크 컬러여가지고 정말 데일리로 자주자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립이에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면서 싹 포근하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오늘 영상에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거는 진짜 같이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정말 많이 한 제품인데요. 맥의 파우더키스 리퀴드 어릴템드 컬러인데요. 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파우더키스 요 립스틱 타입 달콤달콤 다 썼던 컬러기 때문에 요 파우더키스로도 충분히 항상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올해 또 요게 리퀴드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리퀴드를 또 제가 정말 정말 잘 썼거든요. 크림처럼 싹 발리면서 진짜 보송보송이 아니라 약간 뽀송뽀송하다 라는 느낌은 이 파우더키스가 진짜 잘 내주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머리도버 컬러랑 요 리를템드 컬러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요 리를템드 컬러가 저한테 화사함과 얼굴에 되게 잘 맞는 컬러여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잘 썼던 그런 립이에요. 특히 이 파우더키스가 사실 립스틱에서는 지속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 리퀴드로 오면서 지속력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보송보송하게 오랫동안 잘 붙어있고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요 리를템드 저에게서 빼먹을 수 없습니다. 입술에 올렸을 때 너무 튀는 느낌 없이 딱 컬러감을 예쁘게 올려주는 그런 중간톤의 핑크 컬러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정말 좋아했던 제품들을 사심 가득 담아서 소개하는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2020년이 한 해가 끝나고 마지막 영상이 찾아왔네요. 이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어색하고 또 그런 뒤숭숭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새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면서 항상 연말만 되면 좀 그런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올 한 해 되게 잘 살았다. 잘 살았고 또 우리 사바나들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항상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들 들으면서 되게 고마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항상 그런 해를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바나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가오는 2021년은 더 행복한 한 해 되도록 같이 잘 시작해보도록 해요. 같이 시작해요 우리. 그럼 올 한 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고마웠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영상,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2020년에 2020년에 하이에나였습니다. 안녕! 뿅!